안녕하세요. 베네피아 다산점 송쌤입니다. 오늘은 부가부 동키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이 제품이 동키5입니다. 양쪽에서 자녀를 태울 수 있는 걸 봤을 때는 쌍둥이겠구나 생각을 하시죠. 이 제품은 굉장히 다양한 확장된 호환성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지금은 한 명이다. 그렇지만 애완동물이 있다 했을 때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자녀분이 한 명인데 둘째를 계획 중이야 라고 했을 때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연년생일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도 쓸 수가 있죠. 동키5는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노, 두 번째로는 듀오, 세 번째로는 트윈,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모노는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배신넷 한 개, 의자 시트 한 개, 바스켓 한 개, 이게 모노고요. 듀오 같은 경우는 배신넷 한 개, 의자 시트 두 개, 바스켓 한 개. 그래서 모노랑 듀오의 차이는 의자 시트가 하나가 추가가 됐다. 마지막으로 트윈 같은 경우는 배신넷 두 개, 의자 시트 두 개, 바스켓 한 개입니다. 동키는 보다시피 손잡이와 밑에 프레임 좌우가 확장이 되거나 줄어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배신넷 또는 의자 시트 하나만 두고 바스켓을 끼워서 좁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배신넷을 두 개 이용할 수도 있고 의자 시트 두 개 또는 한 개씩 이용할 수가 있어서 호환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듀오와 트윈 이렇게 아니더라도 모노만 이용하더라도 의자 시트 하나와 바스켓 하나로 굉장히 슬림하게 이용을 하시면 다른 디럭스 유모차보다 훨씬 더 넓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년생이나 쌍둥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품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쌍둥이 유모차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장 디럭스형에서 많이 판매되고 가장 퀄리티가 높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동키는 다양한 종류의 선캐노피 색상이 있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파이트는 선라이즈 레드색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랙 세시로 했을 경우에는 화이트 또는 블랙 캐노피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서로 다른 모델의 캐노피를 선택할 경우에는 추가 구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캐노피 어디까지 펼쳐지고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캐노피 확장을 하게 되면 시트형에서 이렇게 거의 풀 차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픽아웃 창을 통해서 자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키는 캐노피 안에 프레임이 3개가 돼 있어서 기존의 폭스 모델하고는 호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키 전용 모델만 캐노피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배신의 상태에서도 캐노피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모노 같은 경우는 연년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둘째 아이가 신생아입니다. 6개월 미만의 신생아라서 척추에 힘도 없고 아직 목을 가누지도 못할 상태이면 배신넷을 통해서 누워서 유모차를 타게 되는 거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의자 시트를 통해 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죠. 배신넷과 시트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연년생도 얼마든지 케어 가능하고 반려동물도 케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동키5의 휠 크기는 앞바퀴는 10인치, 뒷바퀴는 12인치로서 아이들이 양쪽에 탑승을 해도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접고 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잡이 좌우를 약간 들어 올려 주시고요. 시트를 손잡이와 같은 각도로 위치를 맞춰줍니다. 다시 손잡이를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좌우에 버튼을 눌러서 당겨주시면 폴딩이 되고요. 폭스 제품하고 동일하게 뒤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들어주시면 폴딩이 가능합니다. 역시 셀프 스탠딩이 가능하죠. 이때 앞바퀴를 미리 고정해 두시면 좀 더 컴팩트하게 부피가 적고 셀프 스탠딩이 쉽게 가능합니다. 언폴딩 할 때는 따로 락을 풀어주는 장치가 없고요. 핸들 손잡이와 바퀴 프레임 두 가지를 잡고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 상태에서 손잡이가 너무 달라붙어 있으면 시트가 움직이지 않으니 약간 손잡이를 조정해 주시고 배신의 위치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시트 위치를 자녀분 앉을 수 있는 위치까지 조정을 해 주십니다. 캐노피를 올려 주시고 손잡이를 내 위치에 맞게끔 고정해 주시면 언폴딩이 완성이 됩니다. 동키 장바구니는 역시 프레임의 넓이만큼 장바구니도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좌우에 넓게 펼쳐져 있고요. 매우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큰 짐도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앞면에는 따로 망이 되어 있고 고무줄로 밴딩이 되어 있어서 수납하는 물건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게끔 고정시켜 놓고 되어 있습니다. 동키는 시트와 배신의 바스켓을 호환해서 폭을 줄였다가 늘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절 레버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핸들에 있는 조절 레버를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단에 있는 프레임 레버를 풀어주시고 세 번째는 앞쪽으로 와서 프레임 앞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준 다음에 좌우로 프레임을 위치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부가부 동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년생이나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쌍둥이이거나 여러가지 확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직접 베네피아 다산점에 오셔서 핸들링도 한번 느껴보시고 자녀분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